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늘부터 경주 더 K호텔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107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강연홍 목사는 기장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교단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를 주제로 제10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었던 제주성례교회 강현원 목사가 총회 대의원 588표 중 554표의 찬성표를 받아 선출됐습니다. 신임 총회장 강현원 목사는 기장 정신이 살아있을 때 교단과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발전했다며 정의와 평화, 공생의 가치를 확장해온 기장 정신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들을 세심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28개 노회 전노회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현장들을 살피고 또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서광교회 전상건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강동교회 오총환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일들에 저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한편 기독교 장로회는 이번 총회에서 7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종전 70주년과 한반도 평화통일, 다음 세대 양성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창조 세계 회복과 교회 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장총회는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신학 강좌와 선교 과제별 분과 모임 등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재교육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비전을 향한 초석을 두는 풍성한 총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